여러분이 서초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2022 서초 아트 스페이스 페스티벌은 서초의 숨겨진 공간을 찾아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축제처럼 즐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벌써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해를 맞이했답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여행, 덫, 속임수라는 주제를 각자의 관점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10월 한 달을 가득 채웠는데요. 전시, 클래식, 음악, 무용, 연극, 그림책, 회화, 퍼포먼스 등 1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신선한 가을, 서초구 이곳저곳에서 펼쳐진 예술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바쁘게 움직이는 서초구 도심 한가운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앗!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떠오르는 일바지 복장의 누군가가 눈에 띕니다. 얼굴에는 탈을 쓰고 있는데요. 경쾌한 음악에 맞춰 흥을 뽐내며 얼씨구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난데없이 나타나 춤을 추고 말을 건네는 퍼포먼스에 신호를 기다리는 주위 사람들은 조금 당황한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예술가는 사람들에게 덫으로부터의 해방과 내면 여행을 권하는 중입니다. 하이, 인사하고 빠이빠이 헤어집니다. 밥들 먹고 가나, 커피 먹고 가나. 뭐 먹고 싶어 내가 정해줄게. 어? 몰라? 됐어, 필요 없어. 나 같은 노인네는 필요 없어. 젊을 때 많이 놀아라. 아이고, 어디들 가셔? 깜짝 놀랐지? 우와, 깜짝 놀랐지? 네. 어디가? 일하러 가? 네, 파이팅! 회사,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제 다들 또 일하러 가는 거야? 파이팅해. 돈 많이 벌어갖고 나중에 나처럼 늙어서 고생하지 말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아. 파란불이다. 건너간다. 점심을 먹기 위해 외출한 직장인들에게 응원을 보내기도 하네요. 탈을 쓰고 세상 속에 숨어있던 우리의 진짜 모습을 찾자는 의미가 그들에게도 잘 전해졌겠죠? 아! 구름용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보니 왠지 구룡산과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구름용 프로젝트는 구룡산 설화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열 마리의 용이 하늘을 날다가 잉태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한 마리가 떨어져서 그 산은 구룡산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용이 이 지역에서 의미하는 바와 현대 지역에서 구룡산에 있던 그 용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릿 댄서분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때 용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용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옷이 좀 아파요. 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명과학적으로 교수님이랑 연구하면서 아, 이분이다 라는 생각으로 같이 퍼포먼스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퍼포먼스가 구룡산 내에서 한순간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 한순간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름용 프로젝트 때 댄서분이 입었던 의상으로 만든 구름 모양 용의 발자취를 설치해서 다른 분들이 구룡산에서 있었던 프로젝트를 알 수 있게끔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방배동 카페에서 만날 예술 프로젝트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포스터도 보이네요. 자,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객들도 속속 도착해 산들바람이 느껴지는 카페의 옥상에서 퍼포먼스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춤을 추는 댄서 옆에서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죠. 관객에게 꽃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무용 공연과 즉석에서 작품을 그려내는 라이브 페인팅이 함께 진행되는 쇼인데요. 예술이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함께 표현해내는 협업이 인상적입니다. 그냥 공연 자체가 흥미로워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짜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도를 해갈 테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페 실내에서는 라이브 페인팅을 선보인 작가의 작품 전시도 만날 수 있는 정말 다채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서초문화재단 1층에서는 진짜 서초 이야기를 담은 예술 활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림책인데요. 2122년에 살고 있는 주인공 하랑이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서초의 이야기입니다. 서리풀 머선 1이구 책과 일러스트 작업 과정, 그리고 컬러링 및 롤링페이퍼 등의 체험 활동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로 활동 중인 이재호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기획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랑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행, 더 속임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8주 동안 좀 길게 고민도 하고 서초구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워크숍을 하기 전에는 좀 서초구하는 이미지가 문화예술이 되게 발달이 되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서초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도보로 여행을 하면서 아, 서초구가 되게 좀 숨겨진 이야기가 되게 많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됐고 좀 사람들이 이런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뭐가 좋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책으로 기록을 남기자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는 반응도 보니까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하고 좀 다음에도 좀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함께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책 통해 가지고 좀 일상에서 아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좀 재미를 느끼고 서초구에 대해서 숨겨진 이야기를 좀 많이 알아갔습니다. 이렇게 귀엽고 친근하게 그려내다니
당연히 구민들과 서초구의 새싹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높은 하늘과 윤슬이 빛나는 반포 한강 지구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주체가 장애인이냐 아니냐에 따른 게 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도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쉽게도 전에는 뭐 이런 강연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주제를 듣고 되게 흥미로워서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세계, 보통의 몸이란 어떤 관점에서의 보통일까요? 모두 생각에 빠지게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장애 예술이라는 게 하나의 카테고리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관객 참여형 예술, 뭐 아니면 신체 예술 이런 것처럼 특정 예술이 될 때 꼭 장애인이 하는 예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이 장애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저는 그런 예술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현재 그 미술 이론을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자입니다. 서초 아트 스페이스 페스티벌에는 사실 그동안 이제 연구자가 함께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감사하게도 예술 이론, 그리고 예술 연구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함께 하고자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세계 그리고 보통의 몸이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보통과 그 보통이 아니다라는 범주를 나누는 게 과연 어떤 기준이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서초에서 이런 그 얘기를 진행을 해야 하는가를 할 때, 서초라는 공간이 중앙 국립기관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곳에서 어떤 의견을 발의한다라는 게 큰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라는 공간에서 먼저 보통과 보통이 아니다라는 걸 어떤 범주로 나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수역 대로변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건물 도처를 돌아다니며 조각을 관람하고 있는데요. 마치 거리의 미술관 같은 모습입니다. 어린 학생의 시선도 사로잡은 작품. 바로 도레나라 짐바브웨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쇼나 부족의 조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동네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제가 부산타워에 아주 멋진 예술 작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동네 분들하고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동네에서 예술 여행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평범한 오피스 빌딩인 이곳에는 국내 작가의 조각과 아프리카의 영혼을 담고 있는 쇼나 조각 1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쇼나 조각은 피카소의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끼쳤을 만큼 현대미술사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런 위대한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니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타워의 조각 투어를 하면서 많은 다른 곳에서 사람들도 오시고 하셔서 방배동을 알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동네에서의 예술 여행 어떠신가요? 어두운 소극장, 무대 위에 누군가 등장합니다.
서초역 근처 수많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사이에 자리 잡은 지역극장에서 특별한 연극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약속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말을 뱉어야 했어요. 내 마음이 진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대 위에서 꼭 해야 하는 대사를 안 해보기로 했어요. 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어터 송의 내 멋대로 해라를 연출한 김진솔이라고 합니다. 거의 연습이라는 과정 없이 해보고 싶은 거를 당일에 준비해서 그 상황에 던져본다가 포인트였거든요. 이게 잘 될까?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각자의 가치관대로 좀 가다 보니까 재밌게 워크숍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의 희극과 비극 한 권씩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재밌게 읽어보자가 먼저 포인트였어요. 희곡을 해석하는데 일단은 나로부터 출발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 작품을 전체를 다 본다기보단 그 안에서 나하고 맞닿는 부분을 하나 건드려서 이걸 어떻게 재밌게 표현해볼까 이런 의도로 시작을 했고 신경 쓰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네. 저도 사람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재미있게 읽고 연극을 놀이로 접근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연극답게 워크숍 분위기도 즐거워 보이네요. 작은 문을 통해 지하로 내려간 한 스튜디오. 어두운 공간 속 색색의 조명과 화려한 장식이 마법사의 작업실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각자 다른 테이블에서 다양한 소품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 간직하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파인더의 대표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예술교육과 예술창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예술교육은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그리고 예술창작은 퍼포먼스와 연극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인더는 이번에 찾아드립니다 라는 프로젝트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입고 살았는지 저희가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소품들이 쓰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저희도 잃어버렸던 동심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들이랑도 서로 이 퍼포먼스를 계속 시연해보면서 와, 우리 잃어버린 동심을 찾은 것 같다. 그리고 저희는 동심을 찾았다.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있는 클래식 공연장입니다. 음악 먼저 감상해 보시죠.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브람스의 음악을 듣고 있으니 문화와 예술을 즐기기 좋은 가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우와!
한복과 함께 클래식 악기 반주로 듣는 진도아리라 새롭고 감동적이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오버 더 레인보우의 국악 버전도 멋진데요. 유럽의 음악과 우리 전통 소리의 만남, 따뜻하고 조화롭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여유, 재충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겠죠? 해가 진 저녁 시간, 방배동 어느 골목의 갤러리입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관람을 즐기고 있는데요. 쌓여있는 두루마리 휴지, 테이블 위 전시된 양변기 커버, 샤워 커튼, 영락없는 화장실 모습이네요. 우리에게 일상 공간인 화장실을 활용해 예술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느껴지는 그대로 예술을 편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젝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정준호입니다. 일상의 사물들을 가지고 철학적인 저의 생각들을 시각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화장실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거는 일상적인 주제를 선택한 건데요. 사실 현대예술이라고 하면 저희가 현대예술을 바라봤을 때 현대예술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감상해야 하나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화장실을 바라보듯이 예술을 바라볼 때 특별히 어떠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의미가 느껴진다면 의미를 바라보고, 의미가 없다고 하면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는 작업이 되고, 예술이 좀 더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회화와 설치, 미디어 전시에 퍼포먼스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예술 프로젝트와 함께 서초구의 공간을 발견한 여정, 2022 서초 아트스페이스 페스티벌. 이제 예술에 더 가까워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우리 내년 세 번째 서초 아트스페이스 페스티벌에서 또 만나요. 이런 경우를 좀 내 덫에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는 것은